네, 금강 원장님. 예.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김건희 역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에 이은 정말 치욕의 역사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고 공범이 아니라 사실상 주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이렇게 한 날입니다. 이복현 금강 원장님,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맞죠?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어쨌든 이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그랬더니 주가 조작 선수 또 다른 민모 씨가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고 준비시키겠다는 얘기고 매도 지시를 내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통정매매의 한의 과정으로 보여지시죠? 둘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다음에 7초 후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8만 개의 매도 주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통정매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그게 전달 경로가 어떻게 다 이제 그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 주가 조작 세력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정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의사 연락과 그리고 주문과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일임되었거나 적어도 이들의 지시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계좌이다 라고 이렇게 법원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이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시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죠? 각 신급별 판단은 뭐 재판부가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내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7초 만에 그 매도 주문을 하라고 지시가 있은 이후에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에 그것도 금액도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 연결된 그리고 통정 매매의 확실한 경과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이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이제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권오수 주가 조작의 주요 주범 중에 한 명인 권오수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그 권오수의 연락이 주가 조작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했다.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통정매매가 명확하게 있었고 또 권오수의 연락도 있었고 하지만 권오수 연락의 구체적인 실체와 내용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인식하고 가담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명품백 수사와처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너무 많은 걸 물으셔서 제가 어느 부분을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주가 조작이면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우리 아까 조 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 제가 게다가 또 제 업무가 직접 아닌 부분을 답변을 뭐라고 드리긴 어려운데 아마 증거관계 판단이라든가 이런 논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 검찰 수사의 전문가였고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겠다고 못하고 있다.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그 판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은 다양한 판단에 대한 게다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과거 법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사실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은 사실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문제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옹호하는 조정에서 단호한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